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 기자의 솔까 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예.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대생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캄캄한 새벽 SUV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칩니다. 잠시 후 질주하는 차량 뒤로 한 사람이 도로 위에 쓰러졌고 주위 사람들도 급히 달려옵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8살 남성이 23살 A양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A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A양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돼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이곳에 담벼락과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숨진 A양은 사고 당시 근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온 성실한 딸의 죽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딸의 소식에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충남 아산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목요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이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다 키운 딸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었을 때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그 이 친구가 보니까 대전의 한 대학에 재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 건가요? 예, 부모님은 이제 그 구미에 사시고 계셨고 아, 네. 이제 본인만 대학 때문에 대전에 혼자 올라와서 자취를 네. 하면서 대학을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졸업반인 상태에서 본인이 꿈꾸던 이제 그 조리사 쪽 요식업계에 가고 싶어가지고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었고 생활비 등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평소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었고 워낙 성실하게 했었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사망 소식, 그 사고 소식을 듣게 돼서 부모님께서는 부랴부랴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한 대구 정도 올라오셨을 때 병원에서 이제 결국 숨졌다라는 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거의 오열 혼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결국 딸의 마지막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결국 떠난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로 상심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참 미로 짐작이 되는데 도대체 이 사고 운전자는 얼마나 이 술을 마셨고요. 아산에서 보니까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 같은데 왜 대전까지 와서 이렇게 사고를 냈다고 합니까? 예, 먼저 당시 사고 운전자의 이제 혈중알코올 농도가요. 0.203%로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0.08%가 넘으면은 면허 취소 수치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걸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먹었었다는 네.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0.203이면은 어우 뭐 굉장한 수치죠. 예, 네. 그 다음 날 오전까지도 이게 술이 깨지가 않아가지고 조사에 좀 어려움을 느꼈을 정도로 당시 이제 운전자의 상태는 무척이나 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사 결과에서 지금 나온 게 이분이 사신 곳이 대전이 아니라 아산이었습니다. 또 아산에서 택시 운전을 이제 일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일단은 대전에서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내려왔고 그쪽에서 술을 마신 뒤 일단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유족 측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아산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저희에게 말해줬었거든요. 네. 경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당연히 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술을 혼자 마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같이 마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말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없었나 봐요. 그 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사실 0.203%면 뭐 한두 잔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반드시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음주운전을 예. 못하도록 예. 그죠? 상황이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뭐 사고 당시에는 일단 같이 타고 있었던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혼자서 일단 사고를 낸 상태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주위에서 말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이 숨진 여대생이 취업을 앞두고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홀로 걸어가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는 부분인데 취업 준비하는 상황에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을 텐데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빈소는 가보셨습니까? 예, 사고가 나고 이제 오후에 빈소가 마련이 돼서 네. 이제 다녀왔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는 이제 뭐 취재라기보다는 어쨌든 유족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마음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고자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빈소가 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정 사진 하나만 썰렁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더 처연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또 부모님께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셔서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뭐 택시비를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 걸어 나오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좀 그다음에 평소에도 이렇게 뭐 장학금을 받거나 이렇게 알바를 해서 본인 생활을 이렇게 이어나갔다는 점들을 들으면서 더 안타까운 사연으로서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주 단속을 좀 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이제 퍼지다 보니까 오히려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조사 결과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윤창호법 등 이제 각종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나서 이제 2020년도 작년이죠. 그때 기준으로는 조금 좀 줄어드는 추세가 보였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다시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대전과 충남에서 지난해보다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약 10% 가량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덜한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시민분들이 음주운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 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방식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단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욱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점들을 분명히 이제 시민분들께서도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 단속은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 예. 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네. 유튜브에 찍힌 성매매 알선 업소 결국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업소를 통째로 몰수 보존했는데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역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행인들에게 접근해 성매매 비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노출돼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업주 A씨와 업소 종사자 20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는 가족과 함께 대전역 주변 여인숙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10여 년간 최소 10억 5천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경찰은 A씨 가족이 범죄 수익금으로 숙박업소를 사들인 것으로 판단해 건물을 이미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업주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일부러 접근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촬영을 해서 그게 이제 추적 끝에 이제 붙잡혔다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 유튜버가 일부러 이렇게 접근을 한 건가요?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또 몰래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기 인터넷 방송에 틀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네. 몰카 형식의 인터뷰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이렇게 사전에 허락을 구해가지고 뭐 그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했었던 건 아니었고 이제 허리춤 정도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이렇게 뭐 하반신 정도 나오게 이렇게 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들이 찍혀 있었던 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였었는데 그 사람의 의도가 어쨌든지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댓글에는 아 나도 여기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좀 항의에 나섰고 경찰이 이에 대해서 수사를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뭐 알선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이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자기 채널에 방송하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 단체가 항의를 했었던 지점도 결국 그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결국에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 위에서 이렇게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오가게 되면은 댓글을 통해서 또 다른 이게 좀 음성적인 정보들이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었고 경찰도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결국 영상을 내리라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 영상과 그 채널들이 지금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 폐쇄된 상태군요. 예. 네. 근데 대전역 앞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연초에도 대전역 앞에 성매매 실태에 대해서 집중 보도한 바도 있는데 저희가 뭐 대대적인 단속을 해도 아직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대적인 단속이 뭐 올해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대전역만큼 이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린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경찰이 단속을 할 때 잠깐 잠잠해졌다가 네. 다시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영업을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또 잡히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게 가족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거를 며느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이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의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는 형태였습니다. 뭐 그 정도 상황 되면은 경찰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좀 단속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대전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도시 후보지이기도 하고 또 대전의 관문이잖아요. 근데 대전역에 처음 내렸을 때 이렇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 이런 알선을 받는다면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단 조직을 보니까 어느 정도 단속한 것 같은데 소탕이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은 소탕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좀 상징적인 곳이라고 해요. 대전역 일대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최근 1년 8개월 동안 10억 이상의 범죄 수익을 거둔 저 성매매 알선 조직이 예, 이번 네. 조직이 근데 이곳을 제외하고도 여성 시민단체에서 추정하기로는 100곳 정도가 더 있다라고 그래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일 큰 곳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많은 이런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전의 관문이자 어떻게 보면은 외부 시민들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첫 보여지는 이미지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더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조금 완전 소탕까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네. 참 놀랍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가을 정치를 만끽하러 근교로 떠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로 떠납니까? 자, 오늘은 그 짭조름한 네. 새우젓이 익어가는 고장 충남 홍성 광천 옹암포로 갑니다. 아, 토굴새우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광천읍으로 여행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사진은 이게 포구의 모습 같은데요. 예, 저곳이 이제 네. 그 지금 사라진 광천읍 옹암포구의 1970년대 그때 사진이에요. 아. 지금 산 뒤에 보면은 왜 예, 예. 산에 나무가 있죠? 예, 저기 당채가 있었고 제가 저곳에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아, 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네요. 네, 놀았고요. 네. 저곳에는 그 포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렸을 때 배공장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목조 그 조선 그걸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그 얼마나 이제 그 옹암포가 컸냐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예. 그 배를 그 건조 완공식을 저기서 가릴 정도로 상당히 컸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조선소가 지금 따지면 있던 곳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충청도의 대표적인 포구였는데요. 그 어린 시절 돌아보면 이제 1970년대까지도 이곳에는 수많은 그 어선들하고 그다음 작배들이 네. 이제 몰려왔었고요. 그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충청도의 대부분의 이제 포구는 이제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계속 육상과 철도와 이제 가까이 있어서 계속 번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광천에는 뭐 강아지도 만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 예. 아까 사진 보니까 1970년대도 굉장히 번성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진은 언제적 모습인가요? 아까 본 사진에 비해서 이제 20년 전, 1950년대 사진이에요. 네. 네. 그 옹합폭우의 특징은 오천항에서 내륙으로 한 10km 정도 들어옵니다. 네. 가장 철도하고 이제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그런 폭우고요. 그만큼 이제 그 옹합폭우는 내륙으로 물자를 운송하기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죠. 지금 보면은 뭐 폭우에 네. 배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이제 그 보령 오천항 앞바다에 그 방조제 생기면서 이제 옹합폭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아. 근데 이제 폭우가 없어지면 대부분 네. 그 폭우 지역에 있는 주변이 이제 쇠퇴를 걷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쇠퇴를 걷지 않게 하는 새로운 또 효자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뭔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새우젓이죠? 예, 맞습니다. 그 옹암포구가 그 옹암마을이라고 하는데 네. 그 뒷산에는 그 예전부터 그 야산에 새우젓을 저장하기 위한 네. 그런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옛날에 이제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 수많은 수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직접 뭐 곡행이나 칭으로 이제 팠던 곳인데 이 토굴 덕분에 네. 광천이 토굴 새우젓 동네라는 브랜드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연히 광천 전통시장은 옛날에 다양한 물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토굴 젓갈 시장으로 이제 그 명성을 이제 펼치게 된 겁니다. 예. 네. 토굴 새우젓 하면 감칠맛이 굉장히 참 뛰어난 거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뭐 그 자연과 그리고 시간과 네. 뭐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그러한 걸작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1년 내내 일정한 온도와 뭐 습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그 맛있는 새우젓을 품고 있는 광천 토굴 새우젓도 만나보고 또 전국의 유일무이한 네. 광천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까지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가보시죠. 여기가 광천 옹암포구예요. 독배라고 불렀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40년 전 그때는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전부 이게 포구였어요. 이 포구에서부터 장항선이 1932년도에 개통이 되거든요. 광천역이 생기면서 가장 근거리예요. 그러니까 해산물을 싣고 와서 열차로 운송하기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 광천역이기 때문에 광천 장날이 4일 9일이거든요. 그러면 3일날 또 8일날 장전날이면 엄청나게 많은 어민들이 여길 왔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광천역까지 신장로라고 했거든요. 한 1km 정도가 거의 해산물 물결 이렇게 됐죠. 그 시절의 폭우는 흔적만 남았지만 여전히 짭조름한 고향의 내음은 가득한데요. 마을 바위산 아래 토굴이 품은 새우젓 덕분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광천 토굴 새우젓이에요. 그래서 토굴이죠, 토굴. 이 마을 산에 옛날 금광채굴 했던 곳인데 이런 곳이 40개가 있어, 40개 정도. 사장님, 네, 어서 여기 작업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아, 오늘 날씨 굉장히 더운 날인데. 예. 온도가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이 안에 온도는 보통 1년 내내 예. 13도에서 15도 정도. 13도, 15도. 예. 그러니까 숙성되기 가장 좋은 온도네. 그렇죠, 최고면 새우젓이 잘 익는 온도. 광천도 바닷가다 보니까 그 해풍하고 온도, 습도 이런 게 일정하게 조합이 돼서. 아주 자연스러운 토굴 새우젓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육젓이에요? 네, 이게 올 생산된 육젓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3개월 되면은 새우젓이 맛있게 익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잡았으니까 7, 8, 9, 10. 아주 적당하죠. 이게 육젓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새끼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마디가 돼야 돼, 이렇게. 아. 이제 여기서부터 상품으로 쳐요. 크기로 따지는 거네요. 그래? 크기로, 그렇죠. 네. 아우, 네. 튼실하게 했는데. 네. 살이 꽉 차 있어요. 네. 드셔보시면. 이게 국산 새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드셔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깊은 맛을 느껴야 돼. 처음엔 좀 짜, 솔직히. 근데 뒷맛은 아. 단맛이 나와. 일단은. 이 생김새가 예. 제대로 갖춰져 있고 예. 안 삭어 있네요. 예. 그리고 통통하고 톡톡 터져요. 그리고 어 진짜 이제 단맛이 나오네. 예. 여기가 광천 젓갈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광천역에서 불과 한 100m, 1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철만 되면 전국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찾아오죠. 코로나라 하더라도 김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활기를 띨 겁니다. 광천 새우젓에 이어서 또 다른 광천의 명물을 맛보러 가는 길입니다. 뭐 어죽집에 뭐 호박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어죽집에 호박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아 호박이요? 예. 요거 한번 보시면은 되실 것 같은데. 어 이거 미끄러지네? 예. 한번 보시겠어요? 뭐? 에? 아니 감수봐. 아 얘들이 이걸 먹는 거예요? 예예. 예. 오. 미꾸라지들이 호박을 그래. 야금야금 그렇네 보니까 예, 이거 무슨 폐였네. 아 진짜 궁금하네. 호박을 계속해서 이제 미꾸라지들이 먹으면 네 이제 미꾸라지 특유의 그런 흙내 같은 것도 다 네. 빠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어찌됐든 호박 자체 늙은 호박 자체가 사람 몸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예. 예. 뭐 당연히 미꾸라지들한테도 굉장히 좋겠죠. 손님들이 잡내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저 미꾸라지가 이 비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비린내가 훨씬 덜 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냥 넣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혼자가 몇십 년 됐네요. 호박을 먹은 미꾸라지가 대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전국의 맛집을 수없이 다녀봤는데 세상에 호박 먹은 미꾸라지라니 참 진짜 궁금해서 미치겠어 지금. 자 국물을 한번 먹어볼 만할 것 같은데 자 두근두근 응? 이게 뭐야? 된장 베이스인데? 아, 구수하고 진득하긴 하네. 그 어죽이 이 찹쌀하고 국수가 들어가면요. 그 밀 이게 전분, 그러니까 이게 좀 걸쭉한 밀 성분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걸쭉한 그런 느낌이 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봅시다. 자, 국수 킬러. 그 우리 바닷가에서도 이런 거 비슷하게 해 먹어요. 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어탕국수 또 어국수라고도 하죠. 된장 밑에는 뭐가 깔려있네, 육수가. 어머니!
이거 육수 별도로 뭐 냈죠? 무슨 육수야 이게? 우리 소머리하거든. 소머리 육수로 하려. 아. 이 집 메뉴 가보니까 소머리 수육 있더니만 네. 소머리 수육을 삶은 그 육수를 여기서 네. 활용하는구나. 어쩐지 상당히 맛있겠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어 바닥에 찹쌀이. 찹쌀이 들었어. 예, 이거 긁어줘야 되겠네. 네, 네. 응? 뭐 가지고 나오셨나? 수육이요? 네. 아, 소머리 수육? 예, 예. 예. 잡도 보시고. 아. 맞아요. 이게, 네, 그, 이 집에 이게 또 이게 예, 예. 추워주고 이게 메인이라는데, 예. 어우, 양념장 좀 봐. 예. 야. 이게 고기 음식은요 조리법도 조리법에 대한 100% 99.9%가 재료야 재료. 야 진짜 이거 한우 진짜 좋은 부위를 야 써가지고 그냥 살짝 삶기만 해도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막 단맛과 고소한 맛이 입에 쫙 퍼지는데 야 일품이구나. 이 광천이 큰 동네가 아닌데도 단골 손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마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이 집이 30년 이상 많은 은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외주 사람도 찾고 싶은 노포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맛있네. 이거 술을 부르는 맛인데. 호구는 사라지고 배도 닿을 수 없지만 보석 같은 새우젓이 익어가고 유일무이 보양식 호박 먹인 미꾸라지 어죽까지 짠내 펄펄 삶이 내음 가득한 그곳은 홍성 광천입니다. 네, 호박 먹인 미꾸라지 어죽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면은 왜 그 원숭이나 뭐 이 고양이가 커피 콩을 먹고 배설한 걸 루악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루악. 마치 저걸 그렇죠. 먹는데 네. 루악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광천 새우젓 축제하면은 굉장히 뭐 충청의 대표적인 축제로도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래요. 그 새우젓 축제할 때는 그 좀 아까 보여준 토굴 참 네. 토굴이 그 제가 금강채굴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냉장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판 거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충남으로 따지면 이쯤 되면 이제 그 젓갈 대전이 열리죠. 그렇죠. 강경하고 그다음에 네. 광천인데요. 김장철을 이제 앞두고 네. 강경 같은 네. 경우가 이제 1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열리고요. 그리고 광천은 10월 1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네. 예, 광천 새우젓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온라인 형태로요. 온라인으로 이제 네네. 저희가 구매도 할 수 있고. 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의 토굴 새우젓 광천 네,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맛있고 재미있는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가을은 갈 곳이 많아서 가을이라고 한다죠. 이번 한 주 가을비가 오락가락 지나간 자리에는 가을 꽃들이 초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늘하늘한 코스모스부터 새하얀 구절초까지 이 가을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이고 있는데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꽃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리꾼들도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코시국에도 꽃은 피고 가을은 물들고 자연만큼은 언제나처럼 위로가 되네요.
가을이 아니라 갈로 느껴질 만큼 빠른 계절, 이정취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짧아서 더 아쉬운 계절이죠. 눈 깜짝할 새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 향기 제대로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머리에 띠를 두른 분들 사이로 뭔가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바로 인삼덤인데요. 인삼 농사를 짓는 전국 7개 시군 농민들이 모여 금산 인삼 엑스포 광장에서 화형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인삼은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가격 폭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삼 소비도 급감하면서 농민들은 정부에 인삼 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인삼을 불태우는 농민들 심정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누리꾼들도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 있습니다. 인삼이란 게 한두 해 키우는 작물도 아닌데 지난 몇 년간의 울분을 불태웠네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인삼 가격이 회복될지 이젠 정말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민분들까지 모두가 힘든 코로나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농사의 산불 진압, 인명 구조까지 드론의 다양한 활약상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엔 드론이 태안 바다 위에 떴습니다. 해안가 절벽이나 섬에 숨어있는 해양 쓰레기는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 이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찾는 역할을 이 드론이 맡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드론길을 구축해서 순찰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데요. 이제 해양 쓰레기 없는 청정 태양군 기대해봐도 좋겠죠? 누리꾼들도 환영의 목소리입니다. 드론이 지키는 태안 앞바다, 천년만년 생명의 바다로 남아주기를. 이게 진짜 미래지. 다음엔 또 드론이 뭘 해낼지 궁금해요. 하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태양군이 국내 최초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명실상부 K드론의 중심지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네, 국회 세종사당 설치법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공언한 이후부터 따지면은 무려 19년 만의 일인데요.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첫 물꼬는 텄지만 아직 이전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관들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완공 때까지 넘어야 할 고개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론 시간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바쁘신 분 같은데요. 이춘희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아마 이 질문 여러 번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시장님을 처음 뵌 것도 아마 한 거의 20년까지 된 것 같은데 행정수도 기획단에 계실 때부터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세종시를 세종시의 계획을 당시 주관했던 만큼 감회가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감회가 남다르죠. 네. 아까도 좀 말씀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지가 그때 발표하신 때가 2002년 9월 30일이니까 딱 19년 만에 횟수로 보면 20년 만에 된 것이고요. 저도 이제 행정 수도가 반토막 나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도시가 행정 수도로 완성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 출마하면서 그때 국회 분원이라는 단어를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썼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약속을 했던 게 2012년 1월 3일이니까 횟수로 보면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 일이고 그래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좀 함께 해주신 37만 세종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550만 충청 지역민들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충청 지역 정치권
내서도 정말 많은 예들을 써주셨고 오늘 또 시민사회에서도 늘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지 않은 그런 생각도 네.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종 시민들 입장에서도 참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이기도 네. 했고 또 될 듯 하면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애를 태우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 세종 시대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뭐 환영하는 분위기에는 틀림이 네. 없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그 설계비 예산 147억 원이 이제 확보되었을 때에도 이제 구분응선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로부터도 지금 한 10여 개월 이후에서나 본회의가 통과된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지을 돈을 마련을 해놓고 집을 어떻게 지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냐 마냐, 오르냐 그르냐를 가지고 한 게 지금 10개월이 지난 이렇게 끌어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제 저희가 2004년도 어쨌든 신행정수도 관습헌법이 위헌 판결 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본회의가 통과되기까지 세종 시민들은 정말 그런 우여곡절과 그다음에 희망 고문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이런 그리고 이후에는 10여 개월을 이제 허송 세월을 좀 지낸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 의사당 설치가 이제 어느 정당 어느 정권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가역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 뭐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년, 20년 동안의 시민사회계가 그동안 성숙하게 좀 기다렸던 부분들 그리고 큰 기원을 했던 부분들이 아마 큰 의미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모두의 또 기원이었는데 네. 어쨌든 법적 지위를 얻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죠. 네. 네. 근데 아직 확실한 이제 용역 단계를 거친 건 아니지만은 또 예상되는 인구 유입이나 또 뭐 고용 효과 또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지금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숫자로 따져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국회가 오게 되면은 한 국회의원들 또 사무처 직원들 보좌진들 이렇게 보면 한 5천 명 이상이 와야 될 것 같고요. 또 건물로도 보면은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큰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현재 이제 국회에서 생각하는 규모로 보더라도 한 건설비만 해서 건축비만 해서 1조 4천억이 넘어가는 뭐 그런 규모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보다는 저는 첫째는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나타나는 비효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하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건설하는 것인데 우리 세종시가 제대로 건설되면은 역시 국가 균형 발전에 미치는 효과 역시 커지게 될 것 아닌가. 특히 작년도에 대전 또 충청남도 내포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충청 지역민들이 언제나 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또 언제나 되는지 하는 것들도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공공기관 이제 지방 이전 그 2단계 작업도 아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역시 두 번째 효과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이제 건설될 때 정부가 내려오면은 정부 산하 기관이라든지 협회 단체 이런 것들도 같이 내려와서 함께 일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워싱턴 DC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이제 국회를 핑계 대고 내려오질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회가 오게 되면은 아마 이런 기관들도 같이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많은 우리 세종 시민들 걱정하시는 상가 공실 문제라든지 지역 경제가 아직도 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네.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렇다면 세종에서 과연 언제쯤 국회의사당 건물을 볼 수 있을지 네. 사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로드맵이라든지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거는 이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 생각해 보면은 설계하는 데는 한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설계 공모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실제 공사하는데 한 3년 정도 합해서 보면은 한 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추진된다고 보면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가는 5년이니까 빠르면은 2026년 말 그리고 좀 늦어지면은 2027년 정도에서는 국회가 우리 선진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하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정치적인 쟁점이 또 대두되고 그래서 또 늦어지거나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이제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하기로 결정됐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말 좀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종시는 아무래도 이제 시민이 가꾸는 주민자치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이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사회에서도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소수만을 위한 무대, 그래서 무대에 소수만 올라가고 다수가 이제 소외되는 경우에서는 그런 성공적으로 어떤 것을 치르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이 되고 기능을 바로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제 국회 사무처, 뭐 행정부처, 세종시, 행복청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기본 수립에서부터 시민들의 어떤 그런 숙의 과정을 통한 내용들이 충분히 녹아들어져 있어야지 이후에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좀 세종의사당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저희가 실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잦은 중앙녹지공원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계획이나 국회 사무처에서도 그걸 다 상황을 고려하고 수립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사회에서 그 시민들이 찾는 발걸음이 잦은 곳에 만들어지는 그런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숙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들었어야 되고 보고요. 그래서 세종의사당의 어떤 첨단 기술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시민 기술에 의한 어떤 그런 새로운 국회 세종의사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큰 쟁점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이전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이전 규모를 두고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자 우리 성 네. 소장님 먼저 얘기 좀 들어볼 거예요. 상임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뭐 그동안에 계속 그 국회 용역과 관계되어 있어 사무처에서 용역한 결과나 이런 것도 쭉 봤을 때 뭐 세종으로 지금 이전에 와 있는 그 부처들하고 관계에 있는 그런 상임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지금 한 11개 정도 얘기가 나오나요? 예. 네. 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네. 뭐 위헌 논란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분명히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 박완주 의원이 정책위 네. 정책위 의장이신데 그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명시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또 야당에서도 정진석 그 네.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한다. 다만 아직 서울에 잔류한 부처를 뭐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도 그렇고 여야 의견도 같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는 특별히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렵게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고 이번에 이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설계 공모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절차를 다만 저는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또 정치권에도 좀 간곡하게 좀 설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1개 상임위 정도면은 사실 지금 전체 상임위 중에서 상당 거의 뭐 3분의 2 정도까지 예, 3분의 2 정도라고 예. 보면 되고요. 우리 지금 우리 정부 부처도 지금 네. 대부분 지금 18개 부 중에서 13개 부가 지금 세종에 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만큼의 국회 상임위도 내려오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아까 한 5천여 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도 세종의 정 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세종시 특별 공급 특공이 이제 공무원 특공이 없어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결정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거 안정 대책은 당연히 마련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제 특별 공급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게 특혜의 우려가 있는 것하고 또 이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특혜 문제,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하에 이분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민들도 딱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말 실수요자니까 와서 실제로 거주하고 또 장기간 거주하면서 또 우리 세종 시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그 특공제도 그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주거 안정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을 위해서는 또 임대주택을 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국회가 옮겨오면 거기에 따른 주거 안정 대책 국회가 옮겨오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여성가족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아직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부처들 중에 꼭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그런 부처들도 내려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네. 반드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점점 좀 커지는 느낌인데 근데 사실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세종시가 이렇게 좋아지고 커지는 거는 괜찮은데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요즘 네. 조금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네. 다시 또 술렁이는 게 아니냐 또 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세종시는 뭐 세종 이번에 이제 세종 의사당이 건립이 되면서 새로운 숙제. 의사당 건립이라는 새로운 숙제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이제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진짜 어려운 숙제를 동시에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공급보다는 수요 부분들이 더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공급 부분이 좀 적었던 그런 찰나에 좀 이제 거칠고 좀 성급하게 던지듯이 행정수도 이전론 때문에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는 얘기가 좀 되고는 있지만 작년에 이제 이미 여러 가지 이슈로 단기간에 급등이 됐기 때문에 뭐 그 다시 그런 급등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예측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동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읍면 특히 이제 면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보를 좀 받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공공주도의 택지 개발을 좀 반대하는 그래서 민간의 개발업자들이 좀 읍면의 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택지 개발을 공공으로 하기보다는 민간으로 하도록 좀 유도하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기획 부동산들이 네. 마찬가지로 지금 면지역의 부동산 값을 들썩여서
뭐 두세 배 이제 시세 차익을 지금 얻어가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좀 촘촘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시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덧붙이면은 저희가 특공 폐지로 인해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는 게 과도한 특혜는 없어야 되겠지만은 필요한 혜택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공공임대 임대주택 외에도 실은 이제 청약과 관계되어 있어서 청약률을 일반 청약률을 좀 저희가 이제 지역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률을 좀 높이면서 그 이전기관 대상자들이 확정되는 그런 분들에서는 일반 청약으로 일반 청약에서 이제 지역 내 그래서 해양 당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그런 분양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가 시민사회에서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뭐 방금 얘기도 나왔는데 끝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런 저기 부분 청약률을 좀 그 높이는 우선순위를 확대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결국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면은 우리 세종시 안의 그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율로 보면은 한 47%나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좀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은영 차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지금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는 난개발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난개발을 막는 방법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게 하되 계획적인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어느 정도의 공공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내려오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택 문제에 대한 걱정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충분한 대책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충청지역 전체의 발전과도 연계가 돼 있고 또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세종시 안에서만 모두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 주변 지역과 함께 도시 인프라, 교통, 주거 안정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발전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종의사당을 기화로 국가 균형 발전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